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귀국했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. 그러나 주변에서는 완장 찼다고 무슨 짓이든 하자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김기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2박 4일간의 중동 바레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.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공항을 나섰지만 날씨가 추운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이어 도착한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서도 관련 언급은 최대한 자제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바레인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대통령 홍보수석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법과 제도가 허용한 절차 내에서 하는 거지. 이거 지금 무슨 문화혁명하는 중이에요 지금? 완장차면 아무데서나 와서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거예요?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적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그리고 지지율에 취해서 제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지지율은 거품이에요. 신기루고. 내려가면 어느새 그랬나 싶을 정도로.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.